안녕하세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을 보는 이박사 중국어 채널입니다. 오늘은 잠시 다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3년 전에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149를 3개씩 묶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고 또 자부심 느낀 게 세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가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디다도 하니 이발실수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원어민 발음을 들으면서 듣기와 쇠도용 훈련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제 이 채널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어민 발음 듣고 나서 설명란에 중국 사람 이렇게 말해요. 149 실전편 14가지 있습니다. 그 링크 해놓을 테니까 따라가서 한국어로 중국으로 방문하는 중국어 사고 훈련도 같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149 굉장히 많으니까 한 페이지 듣고 스탑하고 따라 읽고 아시겠죠? 쭉 듣지 말고 한 페이지씩 끊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쇄도 훈련 하셔야 됩니다. 듣고 혼자 발음하는 거. 다들 여기 있는 발음은 99% 원어민 발음과 거의 일치합니다. 싱크로율이 99%입니다. 원어민 발음 잘 들으면서 한 페이지씩 끊어서 쇄도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취지 잘 이해하시고 그 수업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분하게 천천히 들으세요. 듣고 따라하시고 듣고 따라하시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饭已经做好了，你爱吃不吃随你的便。饭已经做好了，你爱吃不吃随你的便。只是有点感冒，不碍事。我能上班，只是有点感冒，不碍事。我能上班，你能参加这次活动，我们正巴不得呢。你能参加这次活动。 我们正巴不得呢。已经九点多了，他八成不来了。他的学习在我们班门门都很拔尖儿。我走了，我不想在这儿白吃饭。上他白跑一趟，我心里有点过不去。 타만 후치랴 한 반패. 자, 스탑해 놓고 饭已经做好了，你爱吃不吃随你的便。세 번째 읽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아까 5번에서 他的学习在我们班门门都很拔尖，门门 양사의 중첩입니다. 자, 이렇게 듣고 훈련하세요. 다 듣고 따라하세요. 계속합니다. 咱们妇女的力量大。 能顶半边天，咱们妇女的力量大，能顶半边天。你们俩情况差不多，半斤八两，谁也别说谁。你们俩情况差不多，半斤八两，谁也别说谁。这件事包在我身上了，这件事包在我身上了。我心里真为他抱不平，我心里真为他抱不平。学外语临时抱佛脚是不行的，学外语临时抱佛脚是不行的。 你别让我背黑锅，你别让我背黑锅，我比上不足，比下有余，我比上不足，比下有余。家是我们的避风港，家是我们的避风港。 자, 스탑하시고, 자, 10번에서, 你们俩情况差不多，半斤八两。 자, 원어민 말은 谁也别说谁。 자, 해외 할 때는 谁 해도 됩니다. 근데 공식 장소에서는 谁, 두 가지 발음이 있죠.
해외에는 谁 하시고 공식 장소에서는 谁라고 하세요. 자, 스탑해놓고 한 문장 세 번씩 읽고 넘어갑니다. 자, 이거 맞는다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자, 계속 갑니다. 昨天刚定的事睡了一夜怎么就变卦了呢?别看他才学了两年汉语，说的已经很地道了。别看他才学了两年汉语，说的已经很地道了。单位里的女孩子，他都不放在眼里。单位里的女孩子，他都不放在眼里。他办起事来一点也不含糊。他办起事来一点也不含糊。屋子里开着灯，也不见得有人。屋子里开着灯，也不见得有人。他忙得不可开交，他忙得不可开交，那件事就这么不了了之了，那件事就这么不了了之了。别跟不三不四的人来往，别跟不三不四的人来往。자스탑하시고자变卦别看不放在眼里어휘보다는기왕이면은문장전체로기억하시기바랍니다꼭세번씩읽고넘어가세요자계속듣겠습니다듣고따라하세요他很贪玩下了课不是去踢球就是去跳舞他很贪玩下了课不是去踢球就是去跳舞你来的不是时候他们都走了你来的不是时候他们都走了你真不像话不说一声就走了你真不像话不说一声就走了今天虽然有点冷但是不至于穿这么多衣服吧。今天虽然有点冷，但是不至于穿这么多衣服吧。我差点就考上北京大学了。我差点就考上北京大学了。下雪了，路很滑，我差点没摔倒。下雪了，路很滑，我差点没摔倒。我希望你早点成家立业。我希望你早点成家立业。他们成不了什么气候。他们成不了什么气候。자스탑하시고또세번째읽으세요여기나오는표현들드라마에서많이나옵니다이제149만약에다외우신다그럼드라마보기훨씬편합니다안들린부분잘들리기시작합니다자최종연습하시고계속갑니다父母成全了孩子的婚事父母成全了孩子的婚事你这样做让我吃不了兜着走啊你这样做让我吃不了兜着走啊。经理再让我加班我可吃不消了。经理再让我加班我可吃不消了。你怎么那么爱吃醋你怎么那么爱吃醋他脑子灵最会出点子。他脑子灵最会出点子。他这个人就是爱出风头。他这个人就是爱出风头。对情况不太熟悉请别给我出难题。对情况不太熟悉请别给我出难题。不懂装懂就容易出洋相。不懂装懂就容易出洋相。자스탑하시고35분에서经理再让我加班我可吃不消了。吃不消는여기서는몸을지탱할수없다。몸이견디지못한다。그런뜻이에요。뭐소화가안된다。그런뜻이아니죠。체력이안된다。몸이못버틴다할때我可吃不消了한문장한문장정말좋은문장들입니다중국사람이해외에서자주쓰는그런표현들꼭기억하시기바랍니다先听懂먼저알아듣고그다음에보면서따라하는거연습을통해서希望提高你的口语水平해외실력높이기바랍니다자계속갈게요除非你去否则我不去除非你去否则我不去他不敢提意见怕领导给他穿小鞋他不敢提意见怕领导给他穿小鞋有时间到我家来串门有时间到我家来串门因为父母的反对他们的婚事吹了因为父母的反对他们的婚事吹了他怎么总是吹牛他怎么总是吹牛这个房间比较小你凑合着住吧。这个房间比较小，你凑合着住吧。他病了，躺在床上觉得时间太难打发了。他病了，躺在床上觉得时间太难打发了。
他这人哪儿都好,就是大手大脚的。他这人哪儿都好,就是大手大脚的。 자, 스탑하시고 세 번 읽고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중국식 사고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중국어 보면 가리고 한국어 보면서 48번 그는 사람이 다 좋은데 단지 씀씀이가 예쁘다. 중국말 어떻게 할까? 그는 사람이 다 좋은데 他这人哪儿都好就是 씀씀이가 예쁘다. 손이 크다. 大手大脚的 이렇게 거꾸로 한국어 보면서 중국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더 효과적이에요. 자, 계속 갑니다. 一般说来,人们都喜欢别人给自己戴高帽子。这道菜做得很到家,色香味俱全。他说一口地道的普通话。 看上去你顶多30岁左右。多亏你提醒,我才没迟到。你给多少算多少。你总是把我的话当作耳旁风。 자, 스탑하시고 51번 他说一口地道的普通话 여기 넣어줘 一口地道的 본토 수준의 정통 중국어를 구사한다 회화할 때 외국 양사 一口입니다 一口普通话 자,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地道 외우시지 말고 他说一口地道的普通话 여러분들 이런 말 듣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읽고 넘어가세요. 자, 계속합니다. 你真是个250,一口气就答应下来了。咱们再不出发，非误了火车不可。让我唱歌，这不是赶着鸭子上架吗？让我唱歌，这不是赶着鸭子上架吗？ 你真够朋友，我一连工作了十几个小时，累得够呛。怪不得屋里这么凉快，原来是开了空调。你最好不要管闲事。자, 스탑하시고 60번 让我唱歌，这不是赶着鸭子上架吗？ 자, 오리를 쫓아서 선반에 올라가게 하다.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다. 그런 뜻입니다. 친구 보고 니쩡꺼 朋友. 너는 진짜 친구야. 니쩡꺼 朋友. 넌 친구 아니야. 니쩡부꺼 朋友. 친구 아니야. 친구라 부르기 부족하다. 니부꺼 朋友. 니쩡꺼 朋友.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할게요. 今天早点睡，明天好早起。今天早点睡，明天好早起。急着赶火车，好歹吃一点就走吧。急着赶火车，好歹吃一点就走吧。我好容易买到的足球票被朋友抢走了。他的脾气挺别扭，跟谁都合不来。 我恨不得马上见到他，可是都没成功。事情已到了这种地步，我也只好豁出去了。这些鸡毛蒜皮的小事，你千万不要计较。 자, 스탑하시고 71번 事情 이미 到了 这种 地步 我也只好 豁出去了 豁出去 뭐야? 우리 흔히 뭐뭐도 고다 끝까지 간다 모든 걸 다 내건다 할 때 豁出去입니다 어떤 데까지 시더라도 해내고 말겠다
하나하나 정말 좋은 표현 많네요. 자, 유튜버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원어민 발음과 함께 같이 배울 수 있어서 그렇죠? 자, 계속 갑니다. 我昨天心里着急，说话态度不好，你千万别见怪。我昨天心里着急，说话态度不好，你千万别见怪。他正在核电组讲价，他正在核电组讲价。有什么困难，你尽管对我说，我一定帮你解决。有什么困难，你尽管对我说，我一定帮你解决。丢就丢了，着急也没用。丢就丢了，着急也没用。 经常开夜车，对身体不好。经常开夜车，对身体不好。我看不惯他那副样子。我看不惯他那副样子。商店里的衣服，他一件也看不上。商店里的衣服，他一件也看不上。别光看热闹，大家都来帮帮忙。别光看热闹，大家都来帮帮忙。스탑하시고 80번 别光 看热闹, 거기서 구경만 하지 마라. 구경만 하지 말고 와서 도와라. 비에광 칸 레나. 다자 또라이 빵빵망.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자, 또 한국어 보고 중국어 거꾸로도 연습하세요. 자, 계속 갑니다. 看样子要下雨了。看样子要下雨了。亏你是北京人，连天安门在哪儿都不知道。亏你是北京人，连天安门在哪儿都不知道。 这么多年我没亏待你吧，这么多年我没亏待你吧，你的闲事我懒得管，你的闲事我懒得管，上海的冬天也冷不到哪儿去，上海的冬天也冷不到哪儿去，你说的简直太离谱了，哪有这种事儿？你说的简直太离谱了，哪有这种事儿？你的脸皮太厚了，你的脸皮太厚了，这两个问题是两码事。 83번 这么多年我没亏待你吧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당신한테 섭섭하게 해드린 거 없죠? 내가 충분히 잘해줬잖아요. 我没亏待你吧 3년 전에는 이렇게 제가 원어민 MP3 파일을 파일이 없었어요. 최근에 제가 그 방법 알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발음과 함께 듣고 따라 하시고. 자, 아시겠죠? 계속 갑니다. 他真有两下子，一会儿就把电脑修好了。外国人说一口流利的汉语真了不起。你别跟我卖关子了。 快告诉我吧，你别跟我卖关子了，快告诉我吧，日子过得没劲极了，让我给他道歉，没门儿，他一说起来就没完没了，西红柿炒鸡蛋是我的拿手菜，我想见他，哪怕看一眼也行。 91번，你别跟我卖关子了，你卖关子，변종만 올리지 마라， 나를 애태우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다음 92번，日子过得美劲极了，중 사람들은 매우 이상 그리고 美劲极了，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 美劲极了입니다. 자, 좋은 표현 많네요. 스타바시고 세 번씩 읽고. 넘어가세요.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끊어서 하시면 한 30분 연습 훈련하시고 또 내일 또 하시고 아시겠죠? 저 한국어 보고 중국어로 번역하는 연습도 하시고 자 계속 갑니다. 真让人纳闷，他怎么直到今天还没离开这儿？这几天我到处碰钉子。 这几天我到处碰钉子，你别给我泼冷水了，我的主意已定。到那儿以后，你千万给我来信。请你说话别绕圈子，这是热门货。
一会儿就全卖光了，这是热门货，一会儿就全卖光了。他是个热心肠，拿别人的事当自己的事。他要是有个三长两短，我跟你没完。 자, 스다바시고 많이 듣는 표현 97번. 真让人纳闷儿。 궁금하다. 영문을 모르겠다. 그 다음 또 많이 듣던 표현이, 또 다른 것도 많이 듣습니다. 101번. 请你说话别绕圈子. 绕圈子. 중국 사람 특징이죠. 그 다음 103번. 他是个热心肠. 热心肠은 가슴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혹은 열성적인 사람. 三长两短은 혹시 잘못되기를 한다면, 이때는 三长两短은 혹시 사고로 죽기라도 한다면 죽음을 뜻합니다. 자, 알아두시고 세 번씩 읽고 넘어가세요. 这件事真让人伤脑筋。这件事真让人伤脑筋。 他说话的神气特别认真。他说话的神气特别认真。有事的话，你就打个电话来，省得来回跑。有事的话，你就打个电话来，省得来回跑。我们都不是十全十美的人，难免犯错误。我眼下手头紧，一下子拿不出这么多钱。我眼下手头紧，一下子拿不出这么多钱。他说的话里有很大水分。这几天工作特别忙，我再请假就说不过去了。你多坐会儿，别说走就走呀。你多坐会儿。 别说走就走呀。 자, 시다바시고 106번. 他说话的神气特别认真. 여기서 단어 주의합니다. 神气, 여기서는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표정입니다. 표정. 대단하다 뜻도 있는데 말하는 표정이 대단히 진지하다. 그 다음 110번. 他说的话里有很大水分. 그의 말 속에는 很大水分. 수분이 많다. 우리말로 거품이 많다. 과장된 면이 있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면 들립니다, 이거. 중국 사람 말 속에는 항상 有很大水分. 그런 과장된 표현. 뭐죠? 거품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스탑 하시고, 세 번 읽고 넘어가세요. 자, 계속 갑니다. 我这个人说话算数。你打了我，等我哥哥回来跟你算账。老奶奶只疼孙子，不疼儿子。这几天。 他玩命的打工挣钱，结果累病了。这几天他玩命的打工挣钱，结果累病了。那个地方万万去不得。你说话太直接了，让领导下不来台。他早就辞掉工作，下海经商了。자, 스다바시고 114번 문장. 我这个人说话算数。 저는요, 하는 말은 지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정말로 我这个人 说话算数 그럽니다. 자, 세 번씩 읽고 넘어가세요. 我没有一件像样的衣服。幸亏他及时关上了煤气，不然的话后果不堪设想。不要看别人有好东西就眼红。他们把我看成眼中钉、肉中刺。
寿终寺，妈妈，我不是你的摇钱树，婚姻大事得我自己做主。妈妈，我不是你的摇钱树，婚姻大事得我自己做主。他干活从来都是一把好手，他干活从来都是一把好手。咱们一言为定，你明天一早就来。咱们一言为定，你明天一早就来。我以为他走了，其实他并没走。我以为他走了，其实他并没走。자스탑하시고122번문장我没有一件像样的衣服여러분오늘 옷장에서옷을고르면서자기한테해보세요我没有一件像样的衣服나는요즘입을만한그럴듯한옷한벌이없다우리집사람자주하면没有一件像样的衣服요새옷이없다옷장에서옷이넘어지고있는데그런말하고있어요그다음에126번이말재밌어요마마我不是你的摇钱树엄마저는당신의摇钱树전설에나오는나무를흔들면은돈이쏟아지는여기서돈벌어주는기간의뜻입니다혼인다시내我自己做主돈잘버는딸이결혼하려고그러니까엄마가말리나봐요그때마마我不是你的摇钱树저는당신의돈벌어주는기간에남편이아내한테아내가남편한테또할수있죠재밌으면맞네요자다들갑니다세번씩읽고넘어가세요光看没用보기만하면절대소용없다他有的是钱他有的是钱这次考试考砸了这次考试考砸了他能来再好也没有了他能来再好也没有了他已经死了你再哭也没有用了。他已经死了你再哭也没有用了。从沈阳到杭州坐火车怎么也得三十几个小时。从沈阳到杭州坐火车怎么也得三十几个小时。沾了你的光吃了一顿烤鸭。沾了你的光吃了一顿烤鸭。这次比赛他们占了上风。这次比赛他们占了上风。你这样说话站不住脚你这样说话站不住脚자스탑하시고첫번째표현他有的是钱저사람돈은얼마든지있다돈이굉장히많다는뜻이죠제가북경대학에서도서관에서我有的是钱그랬어요나돈많아요아줌마가점프화이팅아듣기싫네요이랬대요뭐그런이야기있었어요중고삼촌한테바가지씌울때제가화가나서한말입니다근데워요드시일만하죠사실은타요드시제저사람돈요드시제요드시시간시간이많아요시간얼마든지있어요요드시제돈얼마든지있어요이런표현들考试考砸了시험망쳤다자스탑하시고세번씩읽고넘어갑니다자기가한번입밖으로이발음을내뱉어봐요쇼출을해야지머리가기억하고가슴이기억하고자다됐네요마지막입니다你也真是的买这么贵重的礼物干什么你也真是的买这么贵重的礼物干什么对待错误不要睁一只眼闭一只眼对待错误不要睁一只眼闭一只眼现在风气不正想办成一件事非得走后门不可现在风气不正想办成一件事非得走后门不可자세문장인데자중국에서자주쓴말139번睁一只眼闭一只眼闭一只眼보고도못본채하는거한정도는뜨고한정도는가리고非마지막非得走后门不可非得什么什么不可백을쓰지않으면안된다走后门뭔가부정한방법을통하지않으면안된다중국에서하는말이죠자이렇게30분만에140문장을쭉들어봤습니다한페이지한페이지꼭읽으시면서넘어가세요그래야효과있습니다외국어는부지런해야돼요제가그랬나요외국어잘하는방법첫번째는헌신늘일정한마음두번째가침푼입니다부지런한것
눈도 입도 부지런해야 돼요. 好, 진대 장다설. 자, 충분히 훈련하셔서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好, 진대 장다설 시작한 맛입니다. 다들 辛苦了.